이거 딱 세워놓으면 딱 봐도 IT 기기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도 꽤 괜찮다. 네, 그런 생각이 들은 제품입니다. 초창기에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 이후에는 제가 이걸 잘 사용했는지, 네, 그런 것들, 이런 걸 리뷰했었는지 그런 것들을 모르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유튜브 채널 시작했을 때 그때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엄청 잘 사용하고 있고 한 번도 망가지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예전에 리뷰를 했던 그 제품을 최근까지 잘 사용하고 있고 여러분들께 적극 추천드린다, 네, 그런 뜻에서 카메라를 한번 켜봤습니다. 제가 옛날에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초창기에 IT 기기들을 구입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께 리뷰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리뷰를 했던 게 바로 이 제품, 그리고 이후에 구매를 한 게 이 제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전동 칫솔입니다. 샤오미에서 나온, 이게 아마 샤오미 스퀘어고 이게 샤오미 얘도 스퀘어? 네, 그쪽 제품이었던 것 같은데 금액이 얘가 한 3-4만원대, 그리고 얘가 한 2만원대 이렇게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정말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한 운영한 지 지금 이제 한 2년? 네, 그 정도 되었나? 그 시간 동안 이거를 하고 나서 일반 칫솔을 아예 못 사용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칫솔을 사용하면서 제가 개선된 점이 있었어요. 그냥 일반 칫솔로 막 양치를 하게 되면 잇몸이 약해가지고 피가 자주 났었거든요. 그런데 이 샤오미 전동 칫솔로 변경을 한 다음에 꽤 오랫동안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거 같은 경우는 빡빡빡 문지르는 게 아니라 약간 자리를 청소하듯이 이렇게 느리게 청소를 하거든요, 치아를. 그러다 보니까 잇몸에 약하게 진동으로 계속 자극이 가다 보니까 이게 차츰차츰차츰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나중에 막 이것도 막 배터리 다 달거나 급하게 막 양치를 해야 되거나 밖에 나갔을 때, 네, 그때 사용을 했을 때 일반 칫솔을 딱 사용했는데 잇몸이 안 아픈 거예요. 피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에 대해서 신뢰도가 더욱더 쌓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전동 칫솔 없이는 거의 양치를 못하는, 그리고 전동 칫솔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 양치하는 기분이 너무 개운하다 보니까 양치하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입에 이물감이 살짝 있거나 했을 때 그냥 바로 양치를 하게 되는 그런 좋은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집에서는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거는 블루투스도 되는 모델이에요. 그 이외에 뭐 밖에서나 아니면 회사에서는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블루투스가 안 되는 제품이고 진동수라던가 아니면 그런 디테일이 살짝 떨어지긴 하는데 전혀 양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 조합으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던 중 오늘 제가 왜 카메라를 켰냐, 그냥 갑자기 카메라를 켜고 이거를 다시 리뷰하기는 좀 그래가지고 제가 칫솔모를 변경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칫솔모를 이렇게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칫솔모가 구입하기가 쉽고 변경하기도 쉽다, 네, 그런 점도 같이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생각보다 공급이 좀 많이 되었나 봐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되게 많이 이걸 쓰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게 구하기가 되게 쉬워요. 칫솔모 자체가 금액도 이게 한 7-9천원? 네, 그 정도에 한 두 개 이렇게, 하니까 하나에 한 3천원 정도이긴 한데 뭐 비싸다면 비쌀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주변에 큰 마트 같은 데 가면 막 뭉터기로 해가지고 팔잖아요. 그런데 칫솔 가는 게 그렇게 막 자주 막 1-2주에 막 한 번씩 갈고 그런 수준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차라리 조금 더 괜찮은, 그냥 입증된, 저한테 입증된, 네, 그런 제품을 사용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나름 저렴하게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마음에 드는 게 항상 같은 제품을 이용하니까 그 제품 사용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없다라는 느낌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용하다가 이렇게 그냥 빼면 빼지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꽂는, 네, 칫솔모를 꽂는 부분인데 이렇게 진공 상태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뜯어주면 이렇게 상단 칫솔모가 있고 그 다음에 칫솔 덮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되게 위생적이죠. 그래서 보관할 때도 이렇게 칫솔 덮개에다가 껴가지고 보관을 하면 돼요. 대신 이 수분은 좀 말려야겠죠. 꽂는 거는 그냥 이렇게 꽂으면 끝. 그러면 이 순간 이 제품은 새 제품이 됩니다. 뭐 진동 느낌은 요런 느낌? 네, 저는 채광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동이 보이려나? 요 떨림이? 그리고 충전 같은 경우는 진짜 완전히 배터리가 다 닳았을 때 그때 충전하는데 이게 진짜 오래 가요. 그러니까 날짜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충전을 따로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냥 체감상은 한 몇 달 동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막 자주 사용하고 그런 거 아니니까. 낮에는 또 회사를 나가니까 뭐 대충 뭐 아침이나 오전이나 아니면 오후에 사용하는, 네, 빈도가 약간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겠죠. 제 주변에 이걸 사용했었는데 이걸 잘못 사용하면 금방 망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나름 방수긴 한데 보관 자체를 방수로 하게 되면
이 수명이 좀 떨어진다라는 게 그 주변 지인을 통해서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보관을 할 때 양치를 끝나고 나서 수건으로 가볍게 물기를 닦아줘요. 이쪽 충전부도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보관을 하니까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단 한 번도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뭐 금액도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만약에 망가졌다 그러면 AS를 받는 것보단 이 제품 하나 더 사는 게 낫겠죠. 그런데 저처럼 사용을 하시면 망가짐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다. 네, 그런 점도 같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이거는 그냥 이렇게 세워놓을 수가 있거든요, 제품을. 보통 칫솔 같은 경우는 옆에 그냥 이렇게 눕혀놓거나 아니면 칫솔거리에다 걸어놓거나 그래야 되다 보니까 인테리어가 살짝 깨지는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세워놓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 딱 세워놓으면 딱 봐도 IT 기기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도 꽤 괜찮다. 네, 그런 생각이 들은 제품입니다. 초창기에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 이후에는 제가 이걸 잘 사용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이런 걸 리뷰했었는지 그런 것들을 모르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유튜브 채널 시작했을 때 그때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엄청 잘 사용하고 있고 한 번도 망가지지 않았다. 네, 사용법이랑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이 제품에 관심이 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